머리 하러 온 키티, 눈부신 미모의 똥파리가 꼬이고. 네, 치. 똥파리의 여친이 들어오는데. 터미, 하면 이제 뭐 여자 어디서 피워? 뭐 그 자이? 그 자이 미우레이. 너저께 가서 일찍. 폭발! 친구를 막대하는 남자의 수박을 쪼개고 남자 구실 못하게 잘라버리죠. 시작부터 하드코어하네요. 따라 나온 남자는 경찰 찰람. 이름이 촌스럽지만 남자라서 패스. 강간살라야. 막 나가는 키티는 찰람의 총을 빼앗아 겨누는데 그는 총을 보면 토하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지만 남자라서 불쌍하지는 그만해라. 티남. 뜨개어잉. 전혀. 남아가 보내자오 6년 자녀먹어. 멘탈이 정상이 아닌 찰람은 키티를 보내주는 건 불법 아니냐? 티남 신상 내 띠. 삐삐를 믿기로 찰람을 벗겨먹을 생각인 키티. 하지만 찰병남 찰람은 삐삐만 받고 입시스리하고 어쩔 수 없이 찰람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그를 X한 범으로 신고하죠. 즉합 약래야. 너판 거 거기네. 보잉어 쇼핑신. 결국 고소는 쇼핑으로 마무리. 조매야. 장갑이야. 배신신은. 길거리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싶은 키티지만 왜? 남의 차에서 그러면 안 돼. 진심하네. 분위기 망친 그녀는 삐삐 번호만 남기고 집으로 향합니다. 오라. 대륙에서 건너온 키티의 아버지는 재혼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엄마는 딸하고 갑인 듯. 봐봐, 좀 해.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새엄마는 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이고 몸싸움하던 아버지는 가위에 찔려 사망. 불륜 남은 키티를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3일장 끝낸 키티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불륜남의 사무실에 찾아가 모조리 쓸어버리는데 경찰은 뭐하냐? 쪽수에 밀린 그녀는 제압당해 위기에 빠지지만 가위로 한 놈의 목을 따고 불륜남을 고자로 만든 후 총으로 쏴 처리하죠. 달아나던 키티는 중년 여성은 인질로 빠져나가려는데 뜨거니 말해 보. 조디 꺼아 종이 말해 호생. 변신한 누님은 순식간에 조직원들을 처리. 쓰러진 키티를 구해 달아나죠. 지하로 내려간 신디는 인싸의 아이템 스티커 사진을 찍으며 추격자들을 따돌립니다. 쓰라? 문제로 번기 먹으라. 키티를 구해준 누님은 히트맨 신디. 키티의 지문을 지우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현상금까지 걸린 그녀의 존재를 지운 후 자신과 함께 일할 히트맨으로 만들 계획이죠. 아무리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 세상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신디. 신디는 키티의 새로운 신분을 알려주고 새 신분에 적응한 키티의 첫 번째 훈련은 지하에 가둬놓은 변태 처리. 어쨌든 변태를 처리한 키티에게 진정한 히트맨의 기술을 전수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잘 패더니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키티는 최고 기밀인 신디의 정보를 수집하는 소환을 보여주죠. 네가 윤맹 교수 홍웨이 제 36. 와저래요 진토를. 여러가지 쓸데없는 훈련을 받은 키티의 첫 번째 임무, 클럽에서 일본인을 유혹한 후 목을 댕강 잘라 처리합니다. 한편 최근 몇 달간 고추절단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끔찍하네요. 찰람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스튜어디스를 찾아가는데 그녀는 사건 이후 종족을 감춘 키티.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해보지만 본인이 아니라니 어쩔 수 없는 찰람은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키티와 경찰서로 이동하고 찰람에게 수사를 지시한 반장은 히트맨에 의해 살해되죠. 경찰서인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대림종 흐르고 저보이도 8:30 진술 써는 뒷전인 키티는 찰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어디식 상어요? 스테이크 좋지 깐 보내자이 몇 번 봤다고 애인이래? 망자이 사부제! 전해성 저인거와 저기 남아이 그 지도에 사주 다이도 유거 금세 이 지도 요새 신분 노출의 위험을 느낀 신디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찰남을 죽이려 하지만 키티가 나타나면 무산되고 마오제 我叫常曉君 是新加坡人 你講大話 네 마오제 你不信任 不是 돌아가는 찰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키티 키티와 신디에게 살해된 일본인 조직은 신디의 제자인 프린세스를 고용해 두 사람을 제거하려 하고 키티를 감시하던 그녀는 키티의 미모에 반해 불타는 질투심에 흥분하죠. 빙가리 저저 엉망이가 마제 오시부 바리실롱오가 선분 프린세스가 최후 통첩을 위해 신디를 찾아오고 마지막을 직감한 신디는 사랑에 빠진 나약한 키티를 보내지만 신디를 혼자 둘 수 없었던 키티는 찰남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어떻게 때리면 한 방에 쓰러지는 거냐? 전설의 히트맨답게 두 사람의 공격에도 여유롭게 대결하는 신디 하지만 악랄하기로 소문난 프린세스는 마인과 만나면 반응하는 독을 신디와 키스하며 입술에 발라놓은 상태 뒤늦게 키티가 도착하지만 알 수 없는 손짓만 남기고 사망하는 신디 언니가 죽은 건 슬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던 키티는 비밀금고 너무 작은데 비밀금고에서 일단 보석을 개타고 그녀가 남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언을 확인 복수를 다짐하죠 복수를 위해 내색적인 복장으로 프린세스를 찾아가는 키티는 미인계로 그녀를 유혹하고 임총님의 물속으로 유인해 그녀의 입술을 물어뜯으며 살벌하죠? 복수를 시작하는데 꼬라지만 남은 키티는 프린세스의 상대가 되질 못하죠 총을 꺼내면 토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총격전을 시작하는 찰남은 홍콩에선 쌍권총의 적중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개고생하며 키티를 구해냅니다. 두 사람은 신디의 집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실력으로는 안 될 거라 판단한 키티는 독을 바르고 프린세스에게 키스하죠. 영화는 1992년 개봉한 정나고양입니다. 감독은 곽요량, 출연 구숙정, 임다라. 90년대 최고 미녀 중 한 명인 구숙정의 노출 연기로 화제가 됐었는데 훈련상을 보시면 구숙정의 노출은 미미하고 다른 배우들의 노출이 더 많습니다. 정나고양은 여성 히트맨을 소재로 하는 니키타를 목표로 제작된 것 같은데 결과물은 니키타와 너무 동떨어지고 스토리의 개연성도 없습니다. 히트맨이라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에게 힘으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미인계를 비롯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타겟을 제거해야 하지만 남자들을 상대할 때는 압도적인 전력차를 보여주다 동성을 상대할 때는 초보자가 되는 건 설정 붕괴 요소로 보입니다. 또한 키티가 일반인 신분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직 사무실에 들어가 조직원들을 모두 처리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지만 막상 히트맨이 되고 나니 신디나 찰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역시나 설정 오류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본 홍콩 영화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형편없는 영화지만 구속적인 내색적인 미모와 완벽한 바디라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200점을 줄 수 있는 영화로 별다른 항마력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